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과음증 변태 남편 그리고 정신상태가 살짝 혼미한 아내 이렇게 두 부부 모시고 왔습니다. 보죠. 제목 바로 앞집에 사는 여자가 맨날 첫날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면서 저희 남편을 유혹하는데요. 이거요. 박살 내주고 싶어요. 원제 옷 벗고 돌아다니는 정신나간 앞집 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결혼 8년차 그리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 둘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바로 저희 앞집에 살고 있는 이걸 뭐라고 하죠? 노출증? 여하튼 미친 여자 하나 때문에 지금 골머리가 너무 아프고요. 사람 미쳐버리겠는데 그런데도 도대체 이걸 어찌 해야 할지 몰라 글써요. 그러니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언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건물 형태가 그렇습니다. 기역자 또는 니은자 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데다가 이게 또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건너편 집이 되게 잘 보여요. 예를 들어 저희 집 주방 쪽 베란다에서는 건너편 거실이 훤히 보이고요. 또 다른 동 그러니까 이번엔 반대쪽 뒤쪽 주방 쪽에선 저희 집 거실이 훤히 보이는 뭐 대충 그런 구조죠. 특히 이게요. 낮에는 잘 몰라도 밤에 불을 훤하게 켜놓으면 제법 자세히 보입니다. 아니 과장을 조금만 더 보태자면 그 사람의 얼굴 표정까지 보일 정도인데요. 맞아요. 그렇죠. 솔직히 이거 되게 신경 쓰이고 그런 만큼 많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도 또 저쪽에선 보이니까. 하지만 여기가 학군도 되게 좋고요. 또 이 근처엔 지방이거든요. 이 가격에 이만한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불편함은 그냥 저냥 참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요. 언젠가부터 그랬네요. 저희 남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방 창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거나 저녁 설거지도 하고 아니 그냥 있는 설거지 없는 설거지 다 하고 또 그것도 아니면 그 옆에 베란다에서 한참을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혹시 나 몰래 담배라도 피우나 싶어가지고 봤는데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냄새도 없고 연기도 없고. 하지만 요즘엔 또 전자담배 같은 것도 있으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끔 기습적으로 달려가서 당신 여기서 뭐해? 딱 이러면 하긴 뭘해? 이러고는 그냥 바로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남자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때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야근을 했고요. 저는 오랜만에 주방 후드 청소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뛰어가지고 한참을 닦고 치우다가 무심코 고개를 들어 주방 창문 밖을 봤는데 헐!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니은자로 꺾인 바로 맞은편 같은 층에 어떤 젊은 여자가 딱 팬티랑 브라만 걸친 채 온 것을 여기저기로 할부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무리 자기 집이라도 그렇지 여자가 저게 무슨 꼴이야. 밤에 다 보이는 거 저 여자는 잘 모르나? 새로 이사 왔나? 이러면서 혀를 끌끌끌 찼는데 바로 이때 스치는 그지 같은 생각 하나. 그래서 설마 하고 다시 베란다 쪽으로 나갔는데요. 역시나 여긴 엄청나게 잘 보입니다. 진짜 바로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여하튼 이걸 보고 난 후에 아니 설마 이 남자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애써 부정을 했던 게요. 저는요 이게 그저 우연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렇게 믿으려고 했죠. 제가 본 것도 우연이고 그리고 이 여자가 벗은 것도 그날 우연이다. 하지만 역시는 역시나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저는 신경을 안 쓰려고 했는데 가끔 저녁 때 이 여자 집 쪽을 바라보면 홀랑 벗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종종 보여요. 아니 그냥 거의 매일 그렇습니다. 팬티에 브라 아니면 브라에 엄청나게 짧은 하팬츠 바지 또 어떤 날은 짧은 티랑 팬티만 입고 솔직히 몸매는 그냥 저냥 보통이었어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 평균 정도랄까? 여하튼 제가 보니까 혼자 사는 것 같던데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네요. 그리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남편도 일부러 본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심증만 가지고 난리를 칠 수는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만 계속 부들부들부들부들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어제였죠. 결정적인 사고가 터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같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슬그머니 베란다 쪽으로 갑니다. 아이고, 집 청소 상태가 왜 이래? 이러면서 말이죠. 지가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르는 척, 아 그래 나도 물이나 마셔야지 이러면서 주방으로 갔고 창문으로 밖을 봤는데, 아니 이런 미친, 이건 또 뭐니? 이 정신나간 여자가 이번엔 팬티 하나만 걸친 채 어? 그런 상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 거실을. 진짜 보자마자 바로 눈 돌아가는 느낌 들었고요. 베란다 문을 있는 힘껏 열어젖힌 후에 남편한테, 야 이 미친 변태 새끼야, 너 지금 뭐 보고 있냐? 라고 소리를 빽질렀는데 남편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며, 아니 이 옆에 내가 씨, 야 내가 보긴 뭘 봤다 그래? 라며 시치미를 뚝 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아 그래 그럼 도대체 여기서 왜 멍하니 서 있냐? 이러니까, 야 내가 그런 것도 너한테 일일이 보고 해야 되냐? 어? 라며 더 크게 화를 내고는 저를 미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와 진짜 안 그래도 그동안 계속 부들부들 했었는데 현장을 들키고도 발뺌하는 거 보니까 사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방으로 따라 들어갔고 남편 멱살을 잡은 후에 계질을 떨었죠. 야 이 미친 변태 새끼야, 너는 내 눈깔이 헤테로 보이냐? 아가리 헤쳐 벌리고 침 질질 흘리면서 보는 거 내가 내 눈깔로 이미 다 봤는데 그걸 아니라고 잡았대? 맨날 그거 보려고 일부러 설거지까지 다 한 거야? 그래 보니까 어때? 좋더냐? 눈깔 호강이 돼? 어? 등등등 정말 미친년 널뛰기 하듯 난동을 부렸고요. 그러자 남편은 남편대로 저한테, 무식하다 천박해 너 지금 의부증이다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그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어제 그래가지고 결국에 자기 아는 형님 집에 가서 잔 다음에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오늘이죠. 거기서 바로 출근을 한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은 제가 어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평소 친하거든요 그 아저씨하고. 아무튼 그래요. 일단 저희 남편도 남편이지만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자가 진짜 더 큰 문제입니다. 아니 아무리 자기 집이라도 해도 그렇지 맨날 첫날 저렇게 벗고 다니는 거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다 방송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참고로 저희 아파트의 경우 뭐 담배, 층간소음 등등등 이런 문제로 건의가 들어가면 바로바로 방송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일을 해결해줘요. 그랬는데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집에서 하는 개인의 자유고 무엇보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하네요. 자기들 영역 밖이래요. 아니 피해자가 없긴 왜 없다는 거야. 내가 피해자인데. 그럼 뭔가요? 저 여자는 계속 벗고 다닐 거고 저희 남편이 그걸 훔쳐보나 안 보나 하는 걸로 저 혼자만 정신적 피해를 봐라 이거 아닙니까? 진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야 씨, 다 보인다 제발 좀 쳐 입고 다녀라 라고 써서 저 여자 집 현관에다 종이를 붙일까 싶은데, 이게 또 그렇게 했다간 저 여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저희 집에서 그랬다는 걸 뻔히 알 거고. 사실 그래요. 남편이 하는 말대로 저희 집안에서 그쪽으로 아예 안 가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주방이 있으니까 베란다도 거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 여자가 조심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요. 뭔가 좀 이 여자 옷을 입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커튼은 구조상 달 수가 없고 블라인드의 경우 한여름 한겨울을 빼고는 늘 환기를 해야 해서 이거 맨날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그렇고, 또 이거 달았다가 남편이 지랄할 게 뻔하거든요. 무서워요. 사실 지금도 본인을 변태 취급했다고 가출까지 해버린 남잔데 저걸 달아버리면 어떤 난리가 날지 불보다 뻔합니다. 사실 아까도 전화로 엄청 싸웠거든요. 하 정말 답답하네요. 안내방송도 안되고 그렇다고 경고문을 붙이는 것도 좀 그렇고. 하 진짜 미친 여자 하나 때문에 돌아버리겠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쳐먹고 돌아다녀가지고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거야. 여러분 뭔가 확실하고 서로가 불편해지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요? 옷을 좀 입게 만들고 싶어.
댓글 1번. 아니 이 아줌마가 처음엔 잘 나가나 싶더니 갑자기 헷가닥 돌았나 시궁창으로 풍덩 빠져버리네. 뭔 경고? 돌았어요? 변태 신랑이나 잡아요. 눈깔 뽑으라고. 뭐 하는 거야? 2번. 저기요 아줌마, 일단 알았으니까 글 제목이나 바꿔요. 남의 집 여자 훔쳐보는 정신나간 남편, 이렇게 말이죠. 3번. 아니 지 남편이 변태고 관음증인데 뭔 지랄이요 이게. 본인 집에서 소금만 입든 아니면 아예 홀딱 벗고 돌아다니든 그걸 그 사람 마음이지 뭐. 뭐? 미친 여자라고? 야, 이 아줌마가 미친 변태랑 살더니 어? 정신줄을 놔버렸네. 어? 4번. 저기요 아줌마, 네 남편은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일로 경고문을 붙인다 그럼 너님도 명예훼손 범죄자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변태랑 초등신의 조합인가? 응? 뭐야? 5번. 이상하다. 누가 봐도 남편이 미친놈인데 이걸 여자 탓을 하네. 뭔데요? 남편이 딴 년 쳐다보니까 질투가 나서 그런 겁니까? 그럼 아줌마도 좀 뻗고 있든가. 남편 보라고. 아 진짜 별 웃기는 미친 아줌마를 다 보겠네. 6번. 그러면 아줌마도 홀랑 벗고 거실을 돌아다니세요. 다른 집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말이죠. 그런 후에 변태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7번. 야, 바람이 남편 바람나면 남편을 잡는 게 아니라 내 연녀만 잡아 족치는 아줌마들 왜 그러나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제 알겠네. 딱 이런 마인드였구만. 소름돋아. 천연이 홀랑 벗고 내 남편을 꼬셨어. 8번. 그렇죠. 이건 그 여자 집 앞에다 써붙여야 합니다. 야, 지금 우리 병신같은 남편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사실 내 집에다가 시트지를 바르던 블라인드를 치던 뭐라도 하곤 싶은데 그래본들 이 새끼가 치워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 그러니 네가 직접 와서 붙일래? 그럼 될 것 같은데. 대신 돈은 내가 줄게. 미안하니까. 사과의 의미로. 딱 이렇게 말이죠. 깔깔깔깔깔. 이런 사람들 많죠. 원인이 있는데, 원인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뻔히 보면서도 아니라고 부정해버리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참 그지같은 방어심리입니다. 아줌마 이러면 안 돼요. 남편을 잡아야죠. 감사합니다.